안녕하세요. 뮤직 벙커의 정작가 오박사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은 세븐틴 노래를 듣는 날이 되었습니다. 아, 벌써 찾아왔죠. 진짜 또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세븐틴. 아, 네. 예. 세븐틴 노래 오랜만이죠. 저는 근데 차에서 요즘에 우리 소개했던 곡들 진짜 많이 추가해놓고 무한 랜덤 재생으로 미친 듯이 듣고 있습니다. 저도 요즘에 노래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리뷰했는지 아 이게 너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서 맞아요. 문제예요 이제. 이게 익숙한 노래인데 우리가 리뷰를 했었나 이런 거 찾아보면 차에서 들었던 노래. 그래서 어떤 날에는 딱 한번 날 잡고 세븐틴 그냥 처음부터 때 나온 모든 곡을 그냥 싹 이렇게 녹화를 뜨고 저희 살 수 있나요? 잘라서 이제 이렇게 계속 편집해서 넣는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. 올해 좀 기회가 여유가 있고 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TTT래 저기 고잉 세븐틴 이제 세븐틴에서 나오는 이제 예능 같은 건데 아 예 맞아요. 그거 우리 같이 보고 또 같이 리뷰 리액션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? 네. 고잉 세븐틴은 안 잘려. 아 올려도 안 잘려. 그게 핵심이구만.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들을 곡은 바로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. 아주 나이스. 예, Very Nice라는 노래인데, 네네. 이거는 정말 그 세븐틴 음악 색깔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약간 뼈대 같은 노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런 의미가 또 있는 노래군요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세븐틴 하면 뭔가 중후한 성숙한 얘가 그런 느낌보다는 젊고 맞아요. 에너지 넘치고 재기 발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네네. 이 노래가 딱 그 모습을 진짜 많이 보여주는 느낌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 채널을 운영하기 전부터 이 세븐틴 노래 중에 제가 항상 즐겁게 들었던 노래 1순위로 꼽자면 이 노래거든요. 아주 나이스. 근데 예능에서도 많이 출연을 했었었고 제가 이 노래 진짜 신나는 노래인데 뭐지 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. 예. 찾아보고 이 노래가 이 노래구나 해서 그때부터 좀 듣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죠. 네. 여기 갑시다. 바로 시작. 아 약간 뭔가 그 소풍날 같이 그쵸 뭔가 있으면 바로 꼭 그런 날은 잠을 설쳐요.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이 가성 부분이 미쳤어요. 아니 그 중간중간에 약간 브레이크 걸고 약간 랩처럼 딱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너무 이제 이 노래 집중하게 만들어.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나이스 하고 뒤에 나오는 그 약간 브라스라고 해야 되나? 브라스 종류의 약간 악기 이런 류 그러니까 이런 브라스의 악기를 쓰는 그런 음악 같은 것도 네. 되게 좀 많이 못 봤던 그쵸. 많이 못 들었던 약간 그런 악기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파트, 그러니까 지금 이 후렴 부분 파트에 그 악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참신해요. 맞아요.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고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는 되게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고 오늘 진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게 그런 기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또 찾아 듣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곡의 전개도 빠르고 약간 템포도 약간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가사가 단어가 굉장히 포인트적인 단어들 그런 단어들만 강조해서 써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반복이 되면서 되게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. 네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곡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곡 들어보죠. 네 뭐 하나 물어볼게.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. 맞아. 멋진 남자 되고 파피니스 끄는 것 같아. 맞아.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. 너가 나의 모든 여기도 너무 좋다. 정답인 것 같아. 공감하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.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. 가자. 당신 너를 많이 닮아. 보인다.
아우 좋아. 아, 이게 후렴으로 가기 전 그 브릿지 부분이 진짜 그 가성으로 하면서 되게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야. 그러니까 뭔가 튀어나온다? 어. 확 땡기는 그 맛이 있어요. 아 여기도 랩 느낌 너무 좋고. 아주 나이스. 아 뒤에 빵을 이렇게 터트려 주는 게 있어. 아주 나이스. 기분 아주 나이스. 그리고 이 부분도 약간 포인트야. 포인트. 어. 데이트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안녕 하고 갈 때 이제. 아아네아 이거 우리 무대 그 교체 편집 영상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실래요? 아 네 저 무대를 한 번도 안 봤어요. 어 매우 좋죠. 아주 나이스하죠. 예. 여기는 여기는 보이스가 좀 더 공간감이 느껴지네요. 어. 무대라서.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보컬의 역량이 확실하게 딱 드러나. 아쉬운 게 화질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. 잠깐만 이거 화질 어떻게 할 수 있나? 다시 확대. 어 좋아. 화질 매우 좋아졌다. 아 화질 매우 좋고요. 야, 아, 아이, 아 춤도 아주 나이스한데? 아 머리 길다, 정환님 머리 길어, 야. 진짜 추성기 때는 거의 진짜 이 도대체 이 되게 머리 긴 걸로 약간 좀 이슈가 오. 장발로 좀 뭔가 이슈가 됐었죠. 오 여기서 화음을 그냥 아주 그냥 아 나이스하게 넣었네요. 오 이게 그 라이브 라이브의 때문에. 퍼포먼스 어. 하, 기가 막히다. 메모가 변함이 없구만. 어 약간 율동스럽게 나오는데? 약간 뭔가 그 네. 뮤지컬적인 요소가 좀 있어. 근데 약간 그 가사에 되게 직관적인 안무 포인트도 있어요. 어. 아우 오 약간 마이클 잭슨 춤처럼 나왔는데 방금.
와 안무 착착 맞아 들어가고요. 미쳤다 방금. 방금 뭐야? 방금 뭐죠? 내가 뭘 본 거죠? 약간 우리 집에 왜 왔니? 그거 그러니까 17 뒷부분 13명 뭔가 그 뮤지컬 엔딩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어 그러니까 방금 내가 뭘 본 거죠? 아주 나이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박스님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접해온 몇 안 되는 세븐틴의 곡 중 하나죠. 그쵸, 제가 세븐틴이라는 그룹을 모르고도 좋아했을 정도의 곡이니까 네 오래됐죠. 그 정도 그럴 정도면 진짜 명곡 중에 명곡 아닌가. 그쵸. 그리고 이게 우리가 리뷰를 하다 보면 이제 예전에 데이식스라는 밴드 팀의 노래를 했을 때 그 팀은 이제 되게 한정적인 파트를 놓고 노래를 했었잖아요. 예. 세븐틴 같은 아주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데이트를 하고 데이트 마치고 집에 가는 장면까지. 그러니까 풀 하루, 서사, 풀 서사가 다 들어가 있는 하루를 보여줬어. 그런 하루 연애의 하루의 풀 스토리. 그리고 이제 그녀를 만나러 갈 때 가는 길도 꽃길이 되고 막 이런 감정적인 그런 것들에 재밌네. 대한 표현들을 되게 세세하게 가사에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구성이 익숙하다, 진부하다, 지루하다가 아니라 세븐틴만의 색깔로 되게 상큼발랄하게 그리고 안무까지 와 진짜 조화가 미쳤습니다. 그러니까 퀄리티 어느 하나 퀄리티 빠지는 팀이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와 근데 저는 가사 한 번 더 집중을 해서 봤는데 역시나 진짜 포인트 잡을 단어들 쓰는 경우에는 진짜 그 단어들만 딱 써서 뭐 기분 아주 나이스 하면은 기분에 굉장히 좋구나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. 뭐 근데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가는 게 꽃길 되고 뭐 이런 표현이라는 충분히 좀 설명이 필요하거나 풀었어야 될 부분은 또 풀어 쓰고.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잔잔하게 가사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딱 서사 때리고 그다음에 분위기로 빵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간단한 저기 단어들로 팍팍 주고 그냥 느낌 팍 주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연결하는 부분, 그 브릿지라고 하나요? 아까 거기 가성 들어가는 뜬금없지만 그 부분도 뜬금없지만 네,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귀에 확 와닿게 이런 파트를 쓴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가성으로 더 나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주 나이스 때려버리는. 근데 확실히 신나는 노래는 무대 딱 보니까 더 이제 좋은 더 에너지가 넘쳐요. 더 좋고 더 좋은 더 그러니까 즐거운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퍼포먼스 약간 귀여운 느낌도 있고요. 되게 상큼발랄했습니다. 또 멋있어야 되는 부분은 또 약간 마이클 잭슨 춤도 살짝 일부분씩 나오고 하면서 예. 멋있는 부분은 또 멋있게 포인트도 주고요. 제가 알기로는 세븐틴의 데뷔곡으로 알고 있거든요. 이게 데뷔곡인가요? 엄청나네요. 데뷔곡부터 엄청난데요? 또 맞나? 또 가짜 뉴스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. 아낀단가? 잠깐만.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이게 혹시 또 맞다면 나 댓글로 여러분들 알려주십시오. 네, 우리 세븐틴 팬분들이 이제 이 곡이 언제쯤 나온 곡인지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 많이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지금 계속 내가 세븐틴 곡 정리 중인데 네네. 겁나 헷갈리네요. 정리를 하다 보니까. 근데 곡들이 또 워낙 많아요. 곡들을 엄청 많이 냈기도 했어. 좋은 노래도 너무 많고. 좋은 노래도 많고.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리뷰를 했던 곡인지 안 했던 곡인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헷갈려요. 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1차로 정리를 한번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좀 많은 곡들을 할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신경을 더 써야 돼요. 그래, 노래 아껴가면서 리뷰하고 있습니다. 네네네. 그러면 저희 다음에 또 다른 노래로 다른 노래로 와야죠. 갑시다. 안녕. 안녕.